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정제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특정 값을 부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 거고 또 여러 사람이 작업하게 되면 일괄될 작업도 좀 어렵죠. 관련해가지고 라벨링 작업을 도울 수 있는 툴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VOTT, Visual Object Tagging 툴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지 또 비디오도 역시 라벨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컴퓨터, 로컬 환경,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라벨링 작업이 끝내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 컴퓨터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익스포트 할수 있고요. 또뭐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기본으로 제공된 걸로 라벨링을 자동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자, 설치를 위해 가지고 이제 GitHub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VOTT 릴리즈 있는 이것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 사용 환경에 적절한 것을 설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VOTT Visual Object Tagging Tool 2.2.0이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고요. Win 32. 뭐 리눅스도 있고 적절한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세요. 설치해서 실행시키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로컬 프로젝트 열기, 클라우드 프로젝트 열기 있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즉 로컬 환경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라벨링할 태그들도 미리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이름으로 우리 도그 캣이라고 고양이와 개를 분류하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했고요. 또 비디오가 있을 경우에는 비디오 초당 프레임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선 사진만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스 연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데이터, 이미지나 또는 비디오를 받을 곳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 Connection 해가지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주고 도구 캐시라면은 여기서 어디로 할 거냐? 아주르 블록 저장소. 빙 이미지 검색 요것도 있어요. 이빙 이미지 검색 API를 통해 가지고 검색해서 쓸 수도 있고 로컬 파일 시스템 여러분 컴퓨터겠죠? 우리는 로컬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이제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하고 이미지가 있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폴더 선택해 가지고 자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이제 보내야 될 거잖아요. 보내는 것도 지금과 같습니다. Add Connection 하셔가지고 마찬가지 형태로 지정을 해가지고 같은 저는 디렉토리로 할 거예요. 로컬 파일 시스템하고 마찬가지로 경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J 드라이브에 VOTT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태그를 지정을 해볼까요? 저는 도그라고 태그를 하나 지정하고 쉼표 하면은 또 새로운 태그를 넣을 수 있어요. 캣이라고 또 하나 넣고 이렇게 미리 두 개의 태그를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프로젝트 저장을 누르고요. 다시 소스 연결, 갖고 올 곳, 경로, 대상, 저장할 곳. 지정하고 프로젝트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미지가 불러져 와요. 자동으로. 만약에 비디오가 있다면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이제 불러집니다. 그 처음 지정했던 초당 프레임 단위로 불러져요. 여기서 자동 라벨링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기 지금 왼쪽 얘 보면 이렇게 집 모양도 있고 태그 모양도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설정 있고 내보내기 또 액티브 러닝
그리고 연결 설정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학사모 모양이 바로 액티브 러닝이에요. 이걸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 로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정의도 있고. 민데 여기서 이제 제공된 걸로는 코코 SSD를 하고 태그 예측도 해줍니다. 예측에 태그를 자동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하고 또 자동 예측 여부도 할수 있고요. 프로젝트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액티브 러닝 모델 설정을 성공적으로 저장했습니다. 하고 나오고 이미지에서 제가 이렇게 학사모를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캣과 고양이를 구별해 줬네요. 그리고 밥그릇은 지금 잘 인식을 못해요. 오렌지로 인식을 했네요. 또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액티브 러닝이라는 학사모 여기서 눌러보면은 여기서는 도우그 캣 라벨링을 이렇게 합니다. 또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학사모를 누르면은 자기가 분류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조금 전에 이제 부정확하게 돼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꿔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태그를 없애버렸습니다. 꽃표 눌러가지고 좀 전에 있던 거를. 이제 이것을 보낼 때는 왼쪽에 있는 이 내보내기 왼쪽에 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보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아웃풋 모델들은 뭐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쓰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뭐 로버플로우를 쓰면은 파스칼 VOC를 추천드린다. 뭐 그리고 그렇게 나와요. 또이 경우 테스트용 학습용 분할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프로젝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전에 작업했던 도구캣이 파스칼 VOC로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툴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주얼 오브젝트 태깅 툴을 알아보았습니다.